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충북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의 3자 단일화는 무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진균 예비 후보가 심의보 윤건영 예비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거부하고 또 다른 단일화 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촉박한 시기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제안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김진균 예비 후보에게 충북 교육감 선거 3자 단일화 최후 통첩을 날렸던 심의보 윤건영 예비 후보. 이에 대해 김 예비 후보가 정책 선호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단일화 방식을 제시하면서 두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달인화는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도민들의 검증을 통한 정책 단일화가 올바른 길이라며 심의보 윤건영 두 후보에게 정책 선호도와 선거인단 적합도 조사를 50%씩 구성하는 단일화 방식을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정책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 50%와 선거인단에 의한 적합도 조사 50%를 합하여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정책을 통한 단일화를 제안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김 예비 후보가 지지선언 명의 도용 논란을 빚은 윤건영 후보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 데다 6일 예정됐던 마지막 정책 토론회도 불참을 선언하면서 3자 단일화 가능성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보 윤건영 두 예비 후보 모두 김 예비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단일화 제안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두 명이 단일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라기보다는 윤건영 후보님과 함께 의논. 우리가 6일 날 했는데 어쨌든 일단 그런 제안한 것만도 사실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러나 촉박한 시기나 여론조사 문제 등을 고려할 때김 후보의 단일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안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이들 세 후보의 행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